자, 그러면 바로 지금 레스트독스 실습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스트독스라는 라이브러리가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그렇지만 이제 그레이들 또는 메이븐 바탕으로 돌아가는 자바나 코틀린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의존성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근데 레스트독스 같은 경우에는 의존성 추가뿐만 아니라 빌드 타임에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스니펫들을 생성해서 이 스니펫들을 바탕으로 HTML 파일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빌드 타임에 일어나기 때문에 빌드 환경 때 이제 어떤 작업들을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지시를 내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build.grade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저희 강의가 이제 그레이들이나 메이븐이라는 그 빌드 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레스트독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강의의 진행을 위해서 이제 레스트독스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의존성 추가나 그외 작업들은 제가 완료를 미리 해놓은 상태고 기세 올라간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build.grade에 설정되어 있는 지금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모든 내용들은 스프링 레스트독스 공식 레퍼런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사용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제대로 된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스트독스 공식 레퍼런스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 getting started라고 해서 이제 build.grade들이나 메이븐 파일 설정하는 방법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build.grade들에 플러그인을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awards.ascii.jvm.convert 그래서 이제 jvm convert라는 이제 플러그인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snippet.dir이라고 set fil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세 줄의 라인이 snippet.dir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고 그 변수에다가는 build generated snippets라는 디렉토리를 넣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snippet 디렉토리는 나중에 좀 유용하게 사용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빌드 타임에 일어나는 모든 각각의 하나의 태스크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뭐 컴파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 자바, 프로세스 리소스 클래스, 컴파일 테스트 자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 타임에 되게 많은 태스크들이 일어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마지막으로 실행된 태스크가 테스트라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작업이 진행될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해줄 텐데 이 테스트를 할때 레스트독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스니펫이라는 조각들이 생깁니다. 그 조각들을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 즉 어디로 익스포트 할 거냐라는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하나의 작업에다가 outputs.dir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금 선언했던 snippets.dir이라는 변수를 넣어줌으로써 그럼 결론은 테스트라는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은 스니펫이라는 산출물이 생길 텐데 그 산출물은 스니펫 dir로 익스포트 될 거다. 근데 스니펫 dir이 뭐였다? build generated snippets라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여기 build 그 루트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로 가서 build generated snippets 여기다가 익스포트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가면 이제는 ASCII.doctor라는 또 하나의 작업을 추가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ASCII.doctor라는 작업에 input dir ASCII.doctor라는 작업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스니펫이라는 여러 가지 조각들을 집어넣어서 HTML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ASCII.doctor인데 그 ASCII.doctor 작업을 선행하기 위해서는 이 input으로 넣어줄 스니펫의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put.dir 해서 자, 아까 저희가 선언했던 스니펫 디렉토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ASCII.doctor.ext라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선언했던 플러그인을 그대로 컨피규레이션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ASCII.doctor라는 태스크에 보시면 디펜전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레이들 파일에서 디펜전이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나 빌드를 딱 실행하게 되면은 되게 여러 개의 태스크가
실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 태스크의 순서를 지정하기 위해서 depends o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대로 읽어보면 ASCII Doctor depends on test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ASCII Doctor라는 태스크는 테스트라는 태스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행될 것입니다를 depends on tes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CII Doctor라는 태스크가 실행될 때 제일 먼저 이게 실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를 실행해 주는데, 보시면 SRC main resource static docs 이게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요 디렉토리가 이 스니펫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HTML 파일이 저장될 디렉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HTML 파일이 저장이 되더라도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걸 지우고 새로 빌드했을 때 다시 생길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레스트독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프로덕션 코드와 동기화라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빌드가 실행될 때 항상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HTML 파일을 지우는 것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추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copy document라는 또 다른 태스크를 가져왔습니다. 얘는 ASCII Doctor라는 태스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행될 것입니다. copy document는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그냥 문서를 카피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build docs ascii docs라는 파일에서 src main resource static docs라는 디렉토리로 지금 복사해서 넣고 있는데, 위에 build docs ascii docs라는 저 디렉토리가 스니펫들을 바탕으로 생성된 HTML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스프링에서는 정적 페이지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특정 URL을 지정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항상 기본적으로는 src main resource static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집어넣어줘야지 해당 HTML 파일들을 컨트롤러 계층에서 바로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HTML 파일을 이 정적 리소스가 들어가야 될 디렉토리로 복사해 주세요라는 것을 copy document라는 태스크가 하고 있고, 이 copy document 태스크는 ASCII Doctor라는 태스크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스프링 부트의 장점 중에 하나, 빌드가 되고 나면 빌드된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정보가 JAR이라는 하나의 파일로 들어갈 텐데, 이 빌드라는 과정은 커피 다큐먼트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테스트라는 태스크가 실행될 때 아웃풋 디렉토리로 스니펫 디렉토리를 설정했습니다. 스니펫 디렉토리는 스니펫이 여기 생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태스크에 의해서 스니펫들이 내가 지정해 놓은 아웃풋 디렉토리에 생성되고, 그 다음에 ASCII Doctor라는 태스크를 사용할 때 이제 인풋으로 넣어줄 스니펫들의 디렉토리를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스니펫 디렉토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며, ASCII Doctor EXT라는 플러그인을 컨피규레이션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ASCII Doctor라는 태스크는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행될 것입니다. ASCII Doctor라는 태스크는 실행되자마자 제일 먼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HTML 파일들을 삭제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copy document라는 태스크를 실행할 건데, 이 태스크는 ASCII Doctor 태스크가 끝나고 난 다음 실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되어 있던 HTML 파일들을 우리가 정적 리소스를 배포하기 위한 디렉토리로, 여기 있는 모든 파일들을 이쪽 디렉토리로 다 복사해 주세요라는 일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JAR 파일로 빌드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드.그레이드의 설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레스트 독스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그대로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유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역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통합 테스트 코드를 가져온 것인데, 안 봐도 괜찮으신 분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만, 지금은 이 통합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통합 테스트에서
통합 테스트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나 레포지토리 등등의 로직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고 명세서를 만드는 해당 프로젝트는 스프링의 MVC 패턴을 따라서 만들었고, 보시면 유저라는 도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유저 아이디, 네임, 닉네임, 에이지라는 4개의 컬럼, 정확히는 하나의 PK와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들을 이제 응답하기 위한 리스폰스 DTO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이 유저를 저장하기 위한 세이브 리퀘스트 DTO가 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해당 코드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GitHub 들어가셔서 코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레포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도 하나 만들었는데, 유저 레포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는 JPA 레포지토리를 상속해서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제공하는 JPA 레포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포지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유저 서비스라는 서비스 레이어가 있는데, 서비스 레이어에는 두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를 저장했을 때, 그 유저 세이브 리퀘스트 DTO를 날리면 사용자를 저장할 수 있는 세이브라는 메소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사용자의 값, ID 값을 넣었을 때 해당 사용자의 조회를 해주는 find by ID라는 두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메소드를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주는 user controller라는 컨트롤러 계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ave라는 메소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PI user save라는 URL에 post라는 HTTP 메소드로 요청을 보내면 되고, 이때 리퀘스트 바디는 유저 세이브 리퀘스트 DTO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전달이 됐다면은 응답 같은 경우에는 you default response라고 해서 success to save user라는 메시지와 함께 default response가 JSON으로 직렬화돼서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HTTP 타입은 OK다라는 것까지 보실 수 있고, API user find by ID users ID라는 메소드는 라는 URL에 HTTP get mapping HTTP get 메소드로 요청을 보낸다면, 그리고 이때 users ID 자리에 들어갈 pass variable로 사용자의 ID를 넣어준다면, 내가 pass variable로 넣었던 user ID에 대해서 그 값을 찾아서 리턴을 해줄 것이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응답이 보면 타겟이라는 유저 리스폰스 DTO를 지금 이제 응답의 JSON으로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통합 테스트를 지금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우선은 통합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야 돼서 목 MVC를 활용했고, 목 MVC는 AutoWired라는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DI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테스트라는 것이 통합 테스트를 떠나서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테스트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이 전부 다 단절되어 있고, 각각의 독립적인 실행 환경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테스트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에는 항상 유저 레포지토리를 다 지우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 코드를 보시면, 자, 여기는 회원가입 테스트인데, 회원가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국에 유저 세이브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API user save라는 URL에 post라고 요청을 보냈고, content 타입은 media 타입의 application JSON 타입을 따를 것이며, content 같은 경우에는 user save request DTO. 지금 보시면 작아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user save request DTO를 요청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보냈을 때 응답은 HTTP 스테이터스는 OK로 나와야 되며, 그 다음에 body 같은 경우에는 default response라고는 객체 형식으로 와야 되는데, 안에 메시지는 success to save user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efault response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간단합니다. 그냥 메시지라는 스트링 필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객체인데, 이런 식으로 객체로 감싸야지 JSON으로 보내고 받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조회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API user save 가 아닌데,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게 아니라, 회원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조회할 회원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저장해 놓은 회원이, 이전에 이제 회원 가입 테스트에서 저장해 놨던 내용을 여기에서 조회를 하는 게 과연 좋은 테스트일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렇게 되면 회원 조회 테스트는 반드시 회원 가입 테스트 이후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존성과 같은 연결고리가 생기고, 그게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테스트 메소드가 실행될 때마다 유저 레포지토리를 전부 다 삭제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회원 조회를 위해서는 일단은 그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레포지토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포지토리에 먼저 넣는 과정을 이제 목엠부시를 통해서 선행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조회했을 때 과연 이게 들어있을까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코드는 그냥 저장이랑 관련된 코드니까, 아, 위에 봤던 회원 그 가입 테스트랑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밑에 회원 조회 테스트를 보시면, API, user, find by ID, users ID라는 URL로 보낼 것이다. 라는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보낼 것인데, HTTP 메소드는 get 형식이고, users ID라는 여기 위치에는 test user라는 스트링 값을 패스 variable로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content type은 마찬가지, application JSON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냈을 때, 마찬가지 HTTP 응답은 OK로 와야 되며, 내가 받았던 HTTP response, JSON response의 값은 expected response DTO 라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user response DTO가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저장했던 값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값입니다. 테스트 유저 이동환 환엘디 25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 테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RESTDocs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선행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RESTDocs를 직접 적용하는 코드와 이제 스니펫들을 바탕으로 HTML 파일을 생성하는 것까지를 이제 바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